아싸. 방밀 바르고요. 방밀 해봐야 되지 않고서. 데드웨이트가 추가됩니다. 리젠 대교. 힐할 때마다 저거 데미지 주는 거 뭐야? 인프덱스 엄지 주네. 강제로 인파라는데. 방어 일단 슬레이 워머 방밀 파이어가 15 공격력. 정윤이 씨 시바모 방밀하고 싶습니다. 방밀 시켜주세요. 되게 쓰레기이듯 하네. 이거 10방어 생각보다 개빡센데. 잠깐만, 뭐야? 어어, 못 잡겠다. 타이어가 알아서 해주겠지. 넥서스로 나가면 돼. 생각보다 훌륭한 해결책이다. 축성 신성환가. 신폭 초반에 10방어 개노답인데 이거 어떻게 잡냐. 오픈하자. 안되겠다. 10방어 페널티 이거 초반에는 빼야할 것 같은데. 다른 페널티에 비해서 이게 유독 답이 없네. 근데 이 게임은 왜 이렇게 폴 헤븐. 이 게임은 왜 이렇게 압축득 싫어하냐. 방밀 제발.
오직 병밀. 시필하고 데미지를 줍니다. 고릴라 스와시 60방어. 또릴라 돈 받자. 퍼마 프로스트 코스트 감소 퍼지. 기본 카드 아까 다섯 장 아니었어? 좀 줄어들었네. 1승 차원부터 좀 많이 줄어드나 보다. 근데 인프 갈 거면은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 매직 파워와 컨슘. 22댐 토치. 슬더스 잡으로 나왔던 것들 중에는 또 제일 낫지 않나. 보스가리면 힘사 유닛 드래프트 얻을 수 있는데 해야지. 앞에다 놔둬도 되겠지? 아, 뒤로 뺄까? 뒤로 빼자. 아, 얘 피가 껴있는 거구나. 부상당한 건 위험해. 몰랐다. 퍼지. 키를 못 내서 방어도를 못 올린다. 이거 자리 제한 있어요, 정말. 에이, stop here. 에이, 임프가 최전방이었어야 했는데. 6댐. 아, 뭐야. 아이씨. 수입이잖아. 꼬마인 마스터
임프. 재밌어 보여서 방금 참조해드렸습니다. 히히. 재생 포션. 임거. 근데 임프는 드로 어떻게 관리하지? 이 게임이 턴이 그렇게 층 3개 있어가지고 그렇게 빠르진 않던데. 20필. 프리즈 스톤. 아이 퍼마 프로스트 안 꺼져. 저 코스트 카드 꽤 많이 나왔네. 유저 번역. 카피 5 카드. 전에 이거 했다가 큰일 났지. 근데 이거 소멸 카드 5개 복제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토치에 소멸 달린 거 이거 복제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임거 복제하든가. 5임거? 6임거 가나? 6임거? 6임거 마렵네. 아 몰라. 죽음 다시 한대. 카드게임 왜 하나요? 뽕맛 보려고 하는 거지. 6임거. 박밀림거 하면 되지. 임프에다가 이제 6 이거 슬레이 못 봤지? 못 봤네. 임거. 야 근데 이건 솔직히 드루가 조졌지. 이거 6장 있는거 지금 100 절반 위에 다 깔렸네. 웰드 임프 하나당 3포스트 가격. 임거. 임프 허접색. 슬레이 효과 많이 봐야 되는데 헤이스트 모자 같다.
요렇게 해야 되나? 아니지. 그래. 왜 접색각인데? 별로 안 깎였네. 5밖에 안 깎였다. 아, 7 깎였다. 임거. 임거 올릴 수가 없어. 이 법진 임거 다 갖다 버리고 싶어. 엔들리스 임프. 임프셀텔 임레기 얘가 스레코 주면 되네. 채널송 조짐 채널송 임거. 근데 이거 되게 5장 이벤트 뽕맛은 좋은데 쓸모가 없네. 복제 채널송 복제 이벤트 같은 거 많아가지고 뽕맛 보기는 참 좋은 게임이구만. 개인 아머십 제발 임거. 보스가 아닌 적이 멀티 스트라이크를 없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헐. 개꿀각이었네. 카카다 카카. 생긴 것도 카카야. 어우 잠만 카카 못 잡으니까 일이 커지는데. 방패든 카카 22 데미지.
그러면 11을 올라가. 흠이. 채널 송 주네 나온다. 안돼. 멀티 스트라이크 안 걸어서 살았네. 아이 채널 송 돌아이 갔네 이거. 21짜리 인프. 이 정도 돼야 인프지. 인프가 한 칸짜리라서 막 그렇게 심하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전장이 꽉 찬다. 피돼지 이거 빼는 게 낫겠네. 빼는 게 낫겠네가 아니라 뺄 수밖에 없겠는데. 자리가 없다. 임거를 쓰기 위해 인프를 올리면 임거를 올릴 자리가 없는 이상한 게임. 힐 조명. 와히. 임거래기. 잡았다. 뚝배기. 임프레시브. 야 근데 저거 임프 소모하자. 이거 먹을래.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아 먹어. 복제 떴다. 아티팩트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쟤 복제할 거 없지. 채널 송 복세. 에이 미친 쓰레기 좀 지웁시다. 이 게임 되게 쓰레기를 너무 넉넉하게 넣어줘. 카드를 3장 이하로 사용했다면 2장 더 뽑습니다. 저거네. 회중시계네. 회중시계 개구리지. 다른 업그레이드 먹을 거 있나? 야 이거 하면 10이야?
전체 12딜 개구리인데. 마법 강화를 쭉 하는 게 낫겠다. 강화가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안 비싸네. 모든 체력을 회복합니다. 힘들겠지 이거는? 7, 2, 8, 15 아닌가 해볼까? 아니 71이나 있는데. 체력이 71인데 좋다고. 아이 미친님 푸슥. 의자 비슷할 수네 애들. 차모나 넣었으면. 아 그러면 이번 보스도 스텔스야. 그건 좀 역겨운데. 임거다 처먹어 씨. 아우 씨. 임거 캐슬 못네. 아 이게 저게 아니구나. 그 회중시기가 아니네. 아오 진짜 씨. 개똥대기네. 몸빵이 나라. 바이. 이거 두 칸으로 버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텔스도 잡아지나? 스텔스 마이라는 듯. 와, 이번에는 꼭 노란 보석 먹어야겠다. 답이 없네. 7코스트인데 어디다 쓰지? 쓸데가 없다. 채널송 써도 쓸데없지. 아 어디다 놓냐고 이거. 어디 놓을래? 응? 야, 노란 보석 좀 줘봐. 진짜 노란 보석 먹어야겠다. 리제너. 3시 지남님 몇인데.
이걸? 셋이. 어우 저거 스텔스 개밖에 없다. 어떡하지? 스텔스 개반대. 사실 레바였던 건 인버였지. 어, 잡았네. 오이오이 인버 믿고 있었다고. 빼기 임거 임거 임거. 담배 피는 인프인 것 같습니다. 고전 아니야 이것도? 어, 박미를 나왔다. 4배. 인폭으로 가자. 저거 이동 스킬 있으면은 축선기 없어도 내려갈 수 있나? 아, 복수 안 떴다. 흠. 임거 좀 지우고 와. 아이고 이거 먹을 거 없다. 이거 하자. 10골드당 파이어 데미지 1. 임거 지우가 빡치는데. 아니야 이거 지우자. 이럴거면 옆에서 돈 먹고 힐하는게 낫을까. 멀티 스트라이크 임거 13 임거다. 알라바스터 가디언 스펠 쉴드 아머 10. 레이지가 레이지 밖에 여기 놔두는 게 낫겠지. 쟤들 중매잖아.
아, 이게 나올 줄 알았으면 이걸 올리는 건데. 석상 투데이 계속 좀. 신성화로 저들 다 갈아버려야 되는데. 쩍벌남 등장. 임거 놓을 자리만 생기면 이제 임거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노란 거 먹어야 된다. 이 임거로 쏠때이 계산. 근데 진짜 6장 있는 거 예박인가? 6장은 컨슘 스펠 6장 쓰는 게 낫겠다. 유닛 6장은 어떻게 봐도 에바네. 다 소모가 안 된다. 아니, 신성화 왜 안 나오는데? 죽어라. 아이, 맨 뒤에 나서 했다. 백딜이나 먹어라. 1층, 2층에 인거 4발이 배치하는 식으로 해야겠지. 어차피 인거 소모해도 다시 나오니까. 인프 몇 마리 남았지? 한 마리도 안 남았네. 살려야 한다. 근데 1층 터지고 나서 2, 3층에 인프 거인을 올릴 수가 없네. 지금 배치 상태면. 그러면 1층에 인프 3마리를 다 쓸고 밑에다가 인거를 둬야 되는가? 아이 미친. 답이 없네 이거. 인거 잘못 설계된 카드 같은데. 아니 저 다들 뭐 노란색이 필수잖아. 그러면 바닥님도 갖기 없기도 힘든 유물로 겨우 만들어 놓은 기적의 시너지를 인프 인버 두 개로 해결했어. 갖게 보벨 소주. 6장인 게 잘못이군. 한 층에 세 마리. 그 정도 줘야 임거답지. 이것이 임거다. 희망편.
리젠 몰빵해줘야겠다. 지금 그냥 인프, 그냥 인프 아니야 지금. 도저히 세 칸을 낼 수가 없네. 덱 꽉 막혔다. 뚝배기. 거인이 득실되는 걸 꿈꿨는데. Impressive. 20딜이니까 이거 올려도 안 되지. 여기서 줘야지. 필드 임프 못 없애지 않아요. 너 나가. 저 천사님은 왜 이리 편찮으신 소리 내면서 공격한다. 미안해지며. 답이 없네. 200딜. 그래도 200딜 아니야. 어, 안 됩니까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나? 2번 배틀 저장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배틀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임거 1층에 쌓으면 되지 않을까? 임거 임거를 빨리 소비를 하고. 3층에 임프 빼고 3층에도 임프 박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보스한테 짤딜 넣은 다음에 보스가 13임거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씨 뭐야 저거. 아니면은 저거 그 나무색. 네, 차라리 밑에 임거 뒤지면 이거 키우는 게 낫겠는데. 얘는 스노우볼이라고 부르자. 얘 키우면. 아 근데 보스 능력치 생각해보면은 큰 도움 안 될 것 같기도 하네.
땜 정도 맞을 만하다. 제가 2층 3층 가서 임거 바다를 좀 맞아줬어야 했는데. 1층 거인이 안 죽을 것 같은데. 1층 버프를 그만 줘야겠다. 버프를 2층에다가 줘야겠다. 아유, 뭐 어떻게 되냐. 몇 턴 남았지? 이거 썼어야 했구나. 정신이 없네. 임프만 죽을걸요? 아이씨, 2, 3층 와가지고 좀 맞아주지. 임거 좀 죽여줘. 아, 이거 쓰고 싶다. 세컨 두 칸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세 칸이라 돌겠네. 202딜 괜찮다. 이 정도면 잡힌 잡은 것 같은데. 안 뒤지는 임거. 300개. 위에서도 그 정도 딜은 넣을 거 아니야. 300딜. 딱 300딜 넘네, 씨. 이렇게 하면 326딜. 그럼 이제, 파이어 두 대 맞겠네. 에반데. 야,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드디어 노란 보석 먹는다. 퀵을 부여합니다. 이거 먹자. 임거로 뚝배기 먼저 가자. 파이어 먹는 게 제일 이득 아닌가 지금. 회복 이벤트 카드를 퍼지하고 카드를 얻습니다. 비싼 거 주면 되게 좋은 거 아닐까? 비싼 임거를 드리겠습니다. 비싼 건데.
헬혼드. 레어 헬혼드 카드를 레어 에어컨 카드를 어디 꺼가지? 지금 쓰는 두 개라는 소리 아니야. 요거 보자. 레이지와 아머를 부여합니다. 먹자. 임거. 저기서 임거 나왔으면 무슨 별인데. 라지스톤. 이거 영웅에다가는 못 박지. 아유 진짜. 라지 박으면 33 밸런스 깨져서 조짐. 하트스톤. 슬레이 10 공격. 아머. 선빵사기 400 코인. 얘네 임거로 잘 잡잖아. 그러면 이거 할만하지 않을까? 400 코인인데. 카드 잘 나와야겠다. 이거 막으면 카드 잘 나와야 된다고. 아니 임거스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다 첫 바다에 나오지 않려. 임거 꼴랑 5장 밖에 없는데. 꼴랑 5장? 아무튼 아니 뭐 대기 30장인데 5장 있는 카드 중에 응? 4장 다 잡혔으면은 호이. 임프 나오는 거 아뇨? 정답. 하지만 임거를 올릴 수 있다. 임프 받아줬어. 임거 두 발이면 그래도 괜찮겠지. 저 임거 죽이고 새 거 뽑자. 응? 위에 거 위에 신경을 못 썼네. 땡. 에바드. 이걸 16대물 맞아? 아이고
타이어 겁나 세. 리젠 퀵 임거. 야, 이런거 잡기 늘려봅시다. 101제 골드 넥서스 데미지가 좀 달달하죠. 임거 위에 지금 카드 안 써도 잡지. 임거는 지금 1층 말고는 자리가 없어. 1층 거인을 빨리 죽여야. 임프 아, 이거 또 다 털까? 플러스 탈. 임거는 죽어도 다시 나오다 보니까 임거는 케어 안 해주고 소모하고 어셋. 이건 힐해줘야 되거든. 800 1000 항상 속만 썩이던 인거가 드디어 자기 아들을. 야, 이거 터트려야 된다. 이거 힐 저거 1층에 놔두면은 살 수 있을란가? 골드 모아가지고 이거 타이어 데미지 올리자. 몸박을 넣을까? 이게 낫지 않을까? 아, 뭐 25. 스팅 3개. 턴마다 일드로 꺼져. 지금 파이어 겁나 세네. 돈 더 받자 돈.
헬벤트 채널 송이슬 낫겠지? 템포도 올릴 수 있고. 채널 속 특 인프임. 컨슘을 제거하고 부스트를 늘립니다. 야, 저거는 먹을만하지 않나? 여기다가 넣을까? 아머 25. 컨슘 제거 아머 25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다가 할까? 애들 다 퀵 만들까? 컨슘 제거는 되게 땡긴다. 와일드우드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코스트 퀵구요. 지금 애들 다 큰 애들, 큼지막한 애들이라서. 그러네, 이것까지 가져간다 했네. 골드 보존하고 이거 보는 게 낫겠죠? 파이어 데미지인가? 카드를 소멸시키면 파이어 헬스를 5 증가시킵니다. 이것도 좋네. 컨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컨슘 아홉 개나 있는데? 먹자. 사기음이네. 막보 이것 때문에 10골드마다 파이어 데미지가 오릅니다. 보스도 컨슘 시키는 애네. 여기서는 그러면 컨슘 더 되겠다. 임거 임거. 듬직하네. 채널 송특 인프임. 셀프 멀티레이션 카드? 아, 이거 넣는다고? 뒤져임마. 1층 임거는 소모해도 된다. 너 많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어씨, 컨슘 될까?
더 써세요. 보스 좀 더 때려넣고 싶은데. 퀵. 설궁열차. 굿배기. 소멸 카드는 조나한테 놓는 게 낫겠지. 잠깐만, 메디에 승자고 정리 안 된다. 이거 컨슘 되면 안 되나? 방카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이고, 위에 진짜 힘. 쓸모없는 것들 몇 개는 빨리 치워줘야 된다. 소멸시키면서 파이어 새롭고 치우고. 뒤에 인거에다가 속도 줄걸. 보스피를 못 가고 있네. 너무 아쉬운데. 파이널 웨이브. 결국에 임거는 소모를 못했네. 30틀. 이게 나왔었는데.
3층이 너무 부실한데 깰 수 있을랜가? 파이어 데미지 엄청 세니까 그래도 안 되겠다. 30 때리면은 두 번 때릴 수 있다. 진 것 같은데. 피 너무 많이 나와서 부착했다. 임거가 너무 약했어. 아이 있어도 쓰질 못해. 다시 하면 뭐가 더 아끼다. 다 길만한 여지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인프를 먹는다? 스킬 카드를 다르게 하면 바뀔란가? 저거 재생식물을 다 빼버릴까? 저거 뒤에서 되게 쓰레기 넣는 저것도 컷을 해야 될 것 같고. 왕자는 위에 놔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걸 밑에 놓고 이걸 빨리 죽이고 임거로 채울까? 날 수도 있겠다. 보스 200딜이나 한 거는 좋은데 이제 밑에 인프 관련 카드 나오면 밑에 인프 다 빼고 가 리벤지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밑에 인프는 필요 없으니까 인프 소모하는 카드 나오면 다 빼고 보스 계속 저렇게 때려주고 이제 밑에 세 칸짜리 올릴 수 있지. 왕자 계속 키워주고 프린스 죽어도 돼요. 그냥 센 유닛이에요.
임거 죽어도 상관없어. 오히려 핸드 임거 털려면 죽이는 게 낫지 않아? 채널 속으로 임거 뽑아가지고 쓰자. 임거. 아이 찾아. 저 식물색이 다 조졌다. 암호 관리해주고. 아니면 1층에 식물을 올릴까? 어차피 채널 속 여기 들어왔으면 임거보다 이게 나을까? 임거가 나을까? 보스가 30딜이니까 그래도 임거가 더 센데 안 올리는 게 낫겠지. 이제 임프 없어서 임프 거인 못 쓰지 않아? 7코스트 이거 하나 더 올리면은 아직 올릴 수 있겠다. 속공 부여하고 야 이거 체력 160짜리 놓친다. 근데 저거 잡을 수가 없어. 임프 거인 남은 거 올리려면은 밑에 임프 두 마리는 유지해야 되지. 식물이 확실히 공 떴습니다. 아예 보스 짤릴 넣어야 되는데 저거 자꾸 도망가네. 얘를 올려도 안 죽지. 아이 줄 나 없애고 싶은데 그냥. 빨리 2층 3층에 임버 올려야 되는데. 2층 3층에 임버 올리고 1층에 임프 올리고 식물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버가 안 털리네. 이거 하나 더 털고 왕자 170대 3층에 임거 올리고. 아 이런 파이널 웨이브. 이제 임거 포기할 수밖에 없지. 1층에서 죽으니까. 그러면은 3층에 얘를 올리는 게 맞지. 어차피 이제 임거는 못 쓰는 패 됐으니까. 컨슘하고. 속공 발라주고 근데 1층에 올려봤자 아닌가.
왕자를 아예 더 살려놔야겠네. 이거 빨리 죽일 방법 없나? 애들 딜이 약해가지고 이거 올리면 안 죽을 것 같은데. 체력이 쓸데없이 너무 많다. 아니면 얘를 1렬에 두, 그러니까 왕자 공격력을 올린 다음에 얘를 올려서 일단 왕자가 쳐맞은 다음에 앞에 식물로 실드 세우고 이렇게 하면. 딜은 되는데 몸빵이 안 되네. 일단 왕자 1층은 맞는 것 같은데. 왕자 1층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왕자는 뒤에서 실드 쌓게 만들고 2층에 임거 두 마리는 맞는 것 같고. 빨리 정리가 돼야 보스 짤지를 넣어서 편해질 텐데. 체력 160짜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 일단 왕자 계속 처박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식물이요. 식물은 나중에 1층에 올려가지고 왕자 딜 분산. 일단 왕자가 제일 세니까 내 덱에서 제일 튼튼한 식물이 왕자 옆에 붙는 게 맞을 것 같아. 채널 소음 그지에서 밀리네. 아닌가, 이렇게 없애면 안 되나? 왕자가 더 맞아야 되나? 더 맞게 냅둘 걸. 거의대로 딜 누적. 덱 더 돌려도 되지 이제. 이제 거의 꽉 찼으니까 인프 털고 왕자가 슬레이 하면서 방어도 써야 되는데. 식물 너무 빨리 가르네. 지금 채널 송 쓰면은 식물 쳐 넣으잖아. 근데 채널 송을 안 쓰는 것도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왕자 같은 애들 더 쳐맞으려면 이거 애들 자리 바꾸는 것도 우려를 하는 게 좋겠네. 카드 중에.
리벤지 카드들이랑 상성이 안 좋구만. 이러면 왕자가 킬 하나 더 먹고. 이거 식물 올리는 게 센가 인프 올리는 게 센가. 근데 어차피 지금 인프는 못 올리잖아. 때 올리는 게 맞지. 사이언스 채널. 임거는 이제 코스트상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야. 핸드 다 털어야. 핸드를 내가 털어야 임프가 더 안 잡힌다. 이거 60만 넣으면 되지. 이걸 못 잡네. 왕자가 더 쳐맞아야 되는데. 왕자가 좀 움직이면서 맞아주면 안 되냐. 51. 오케이. 퀵을 못 넣는. 야 이거 아예 못 써 그러면? 아이고 돌겠네. 인프 덱이 너무 구린데 그냥. 512. 인프 없어지는 순간 바로 저주 카드네. 리벤지 상하다. 그러네요. 임페다가는 무한을 발라야 되네. 아, 없지만. 세 개 중에 하나는 태워야 되는데 이거 태우는 게 제일 낫겠지. 퀵바름한테 더 때릴 수 있나? 100딜 더 넣었다.
드럽게 약하네. 서서 서서 답이 없나? 포기하면 되나? 된다. 가능. 이걸 잡네. 와씨, 임거 때문에 개고생했네. 임거색. 임거 개쓰레기. 야, 근데 임거 이름 뭐냐? 너무 자연스럽게 임거라고 불렀네. 어디에 임시입니까? 채널송. 어센더 유닛 데이즈. 어, 괜찮네. 임프 사이클. 랜덤한 임프를 게임 시작할 때가 좋습니다. 아니네, 턴 시작할 때네. 헐, 이게 있었어야 했네. 창의적인 임프지. 근데 이거 인공지능. 근데 이거 임프 없애는 카드 없으면은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임프가 지정이 아니라 맨 앞에 적용되니까. 퀵. 야, 좋네 이거. 25딜. 리졸브. 죽창걸. 아직 해금 못하는 카드가 7장씩 남아있네. 안 써본 카드 써보라고 쓰고 나면은 금색 카드로 쓰는 거다. 한 판 더 하기는 시간이 좀. 남은 골드가 점수로 들어가네. 암도. 아, 잠만. 임거 이름 좀 말자. 이름이 뭐고? 컨슈머 오브 크라운즈. 아, 몰라. 임거 해 그냥.